안녕하세요. 특장 트럭을 멋지게 특장 트럭 전문 제작 회사 3축 코리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차량은 현대 파비스 차량의 축을 장착하고 셀프 사다리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현대 파비스 8.5톤 급초장축 플러스 카고 프레스티지 325마력 ZF12단 자동 변속기 테크 패키지 축간 거리 5900mm인 차량입니다. 입고된 후 가장 먼저 축 장착을 하는데요. 후축 일반 키트 통백으로 장착하여 9톤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적재함을 보강하였는데요. 어떤 보강을 했는지 살펴보면 캡 위로 탑다이 설치하였습니다. 갑바다이 설치하였고 사다리는 양쪽으로 달아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당사 갑바다이 사다리는 발청에 강한 자재로 내구성이 좋고 사다리도 갑파이프로 제작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제작하였습니다. 원래 나무 바닥인 적재함 바닥을 무늬 철판으로 깔았는데요. 뒷부분은 셀프 사다리 설치로 인해 비워놓고 보강하였습니다. 앙골대 등판은 후방을 볼 수 있도록 창 부분을 빼고 전부 덮어 보강하였습니다. 적재함 내에서도 짐을 고정할 수 있는 U볼트도 4벌 설치하였습니다. 적재함 하단면을 보면 단단한 원목으로 갈비살 보강하였습니다. 적재함 옆문을 보면 개폐기 설치하여 쉽게 문을 내렸다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짐을 편리하게 고정해줄 부착바도 좌우로 12개씩 총 24개 장착하였고 짐을 크로스로 고정할 때 도와줄 샤클도 달았습니다. 적재함 롤링을 잡아줄 턴버클도 4개 설치하였습니다. 적재함 보강을 해준 뒤 셀프 사다리를 설치하였는데요. 유선 리모컨을 보면 버튼이 4개 있고 작동법이 매우 쉽습니다. 적재함 뒷보강 안쪽으로 리모컨을 넣고 다닐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렇게 접혀있을 때 길이는 1650mm인데요. 사다리를 펼쳐보겠습니다. 다 펼쳤을 때 길이는 3350mm이고 상차 중량은 10톤까지 가능한 자동 사다리입니다. 적재한 바닥 경사진 곳에 철근 용접하여 미끄럽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내부에 있는 무선 리모컨으로도 셀프 사다리를 작동시킬 수 있어 편리합니다. 프레임에 언더 코팅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해 주었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LED 작업 등 설치하였습니다. 썬팅도 하였는데요. 당사에서는 썬팅, 내비, 블랙박스 등 기타 장착까지 원스톱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파비스 적재함 보강 후 셀프 사다리를 장착한 차량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특장차 제작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당사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mall differences make luxury. 3Chip Korea